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 오늘 밤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는 잘 주무셨나요? 다들 좋은 꿈 꾸셨길 바라고 오늘도 꿀잠 주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는 한성희 저자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이고 메이븐 출판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한성희 저자는요, 40년간 2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정신분석 전문의이며 딸아이의 엄마인데요. 여느 엄마들처럼 딸에게만큼은 서툰 엄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딸이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님을, 이제는 독립할 만큼 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은 사는 동안 부딪히게 되는 일,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훗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책입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남자지만 정신분석 전문의로서의 통찰과 어떤 직원, 그리고 엄마가 응원을 해준다는 기분으로 읽어가니까 참 흥미로웠고, 연령대에 따라서 엄마, 아빠로서 혹은 딸, 아들로서 따뜻한 조언과 위로 들으시면 좋은 꿈 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녹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녹슬지 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이든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한성희. 우울은 무너진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라는 신호다. 딸아, 너는 그런 적은 없었니?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한없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 들 때 말이야.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고 모든 일이 무의미해 보인다. 축 처진 모습이 싫어서 운동도 해보고 친구도 만나보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없는 공허가 밀려온다. 급기야는 씻고 먹는 기본적인 일조차 하기 싫어진다. 계속 잠만 자고 싶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흥미나 즐거움은 고사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돼 회사에서 자꾸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다. 무엇하든 어디를 가든 몸만 휘적휘적 다닐 뿐 영혼은 어디론가 떠나버린 듯하다. 바로 우울이 우리를 찾아온 때다. 도대체 나는 왜 우울한 걸까? 우울은 기본적으로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다. 상실이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일이다. 사랑했던 사람, 오랫동안 바라봐온 목표, 애써 만들어 놓은 사회 경제적 위상을 잃었을 때를 상상해보렴. 마치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괴롭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가 무척 실망스럽고 자꾸만 화가 난다. 더 나아가 나는 뭘 해도 안 되라는 무력감과 무가치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처럼 상실로 인한 슬픔, 무력감, 후회, 무가치감, 자책, 미움, 분노 등이 우울이라는 감정의 스펙트럼이다. 그런데 꼭 거대한 사건이 있어야만 사람이 우울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일도 없는데 일도 잘 되고 있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급격히 우울해지기도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의 감정은 매우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불행한 조건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불행을 느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행복해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고통 속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식을 택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감사와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감정이 강렬하게 너를 찾아온다면 그 원인을 외부의 사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에서도 찾아봐야 한다. 우울감도 마찬가지다. 소중한 대상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일시적인 우울은 당연한 느낌이다. 그러나 우울을 지독하게 겪거나 습관적으로 경험한다면 왜 우울감이 지금 너를 찾아왔는가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울은 내가 나를 보는 내 안의 눈 때문이다. 앞서 우울은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상실을 어려서부터 강하게 자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잦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다. 그들은 자신을 짓누르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밉고 원망스럽지만 워낙 어려서 힘든 일을 당했기에 자기 힘으로는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각인된 자기와 세상에 대한 기억은 어른이 되어서도 쉬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내 힘으론 어쩔 수 없어.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이다. 그런데 무력감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허약한 존재라는 느낌이기 때문이지. 그들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깊은 우울에 빠진다. 반대로 탁월한 능력을 자랑하며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깊은 우울을 겪기도 한다. 그들이 느끼는 우울은 부끄러움이나 수치에서 비롯된 우울이다. 자기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남들에게는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으로 비치더라도 자신의 눈에 비친 모습은 늘 초라하고 부끄럽기 마련이다. 그들의 세계는 흑과 백으로 나뉘어 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나쁜 사람이고 일을 대할 때도 성공 아니면 실패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모든 일을 성공시켜야만 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겠니? 어느 날 작은 실패를 경험한 그들은 이것 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신을 폄훼하고 깊은 우울에 빠지고 만다. 자신에 대한 처벌의 잣대가 엄격한 사람들도 우울을 피해가기 어렵다. 그들의 특징은 필요 이상으로 양심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 속에 숨어있는 경쟁심과 공격성에 대해서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낀다. 행복이란 애초부터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 여기고 즐거움 속에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통을 택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한다.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비판적이어서 작은 실수에도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워한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매사 웃음이 없고 기운이 빠져 있고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하다. 마치 세상은 원래 우울한 곳이고 인생이란 짐덩이 그 자체라고 항변하듯이. 우울에서 벗어나는 길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내 힘으론 어쩔 수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행복할 가치가 없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차갑고 부정적인 시선. 바로 이것이 우울의 배경이 난다. 그러다 보면 쉽게 우울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만 같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만 바꾸면 감정이 바뀔 테니까.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구나. 오랜 시간 굳어진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어디 단박에 이루어지겠니? 그래서 우울이 지속된다 싶으면 지체 말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흔히들 우울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독감일 수도 있다. 게다가 요즘 의학계에서는 심한 우울증을 뇌의 생화학적 균형이 무너진 병으로 파악해 효과적인 치료제들을 개발했다. 그러니 우울증에 아파하는 이들이 곁에 있다면 병원에 찾아가길 꺼리지 말라고 말해주렴. 그리고 만약 병이라고 할 정도의 우울이 아니라면 우울을 너무 겁내지 말라 얘기해주고 싶다. 우울은 지금 내가 힘들다고 외치는 마음의 소리다. 내가 나를 너무 차갑게 바라봐서, 나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해서, 지금 내가 아프다고 알리는 외침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잃고 매사에 경직되듯이 내 안에 감시자 역할이 너무 커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생동감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그러니 잠시 속도를 줄이고 나와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뜻이다. 성취를 이룬 나, 도덕적이고 고매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도 소중하지만 자유롭고 생생히 살아있으며 그저 나답게 살아가는 나 역시도 중요하다. 그 둘 사이의 균형을 다시 찾을 때 우울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다. 따라 영화나 문학 가운데 우울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또 우울이 창조의 셈이었다고 말하는 작가들도 많단다. 그만큼 우울이 삶의 본질, 인생의 요체, 나의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니 만약 우울이 너를 찾아오거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우울을 즐겨보는 것도 괜찮겠다. 끝없이 깊은 늪 같아 보이는 우울에도 분명히 바닥은 존재한다.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보이는 세상은 그전보다 훨씬 생동감 있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울의 늪을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다. 우울의 늪은 곧 생각의 늪이므로.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 딸아, 얼마 전 들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집에 막둥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랬단다. 아가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얘기를 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가 하는 말. 동생아, 엄마 말은 다 뻥이야. 조금만 커봐라. 공부도 못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구박받아. 거기다가 청소도 해야지, 심부름도 해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 말은 아예 안 믿는 게 좋아. 이 얘기를 듣고 웃으며 맞장구를 쳤는데 나중에는 혹여 내가 너한테 그랬던 건 아닌지 뒤돌아보게 되더구나. 세상의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진다. 건강해야지, 씩씩해야지, 공부도 잘해야지, 성격도 좋아야지. 태어날 땐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격하던 부모가 잔소리꾼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는 사랑받으려면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부모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그것을 따라가기가 버겁게 느껴진다. 그런데 부모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한다. 다 널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정도가 심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면
혹시나 사랑을 잃을까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더 애를 쓴다. 어느 순간 아이는 자기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 채 어른이 된다. 부모의 바람에 따라 고시를 준비하면서도 이 길이 맞나 싶어 고민하는 대학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에 취직했지만 막연히 이건 아니다 싶어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 가족 뒷바라지에 반평생을 바쳤지만 경무와 접대에 시달려 결국 병이 든 중년 남성. 이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토로했다. 이게 정말 제가 바라던 인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숨 거느라 잃어버리는 것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을 쫓느라 인생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오징어 잡이배는 밤바다에 환하게 불을 켜서 오징어를 유인한다. 심해에 사는 오징어들은 자기를 살리는 빛인지 죽이는 빛인지도 모른 채 홀리는 듯 배 주변으로 모여든다. 그러면 어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오징어를 배 위로 낚아챈다. 사람도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모른 채 욕망에 이끌려 무작정 그 대상을 향해 돌진할 때가 있다. 그것은 유행하는 옷이나 전자제품, 고급 승용차일 수도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되기도 한다. 한번 현혹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기세로 뛰어든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몹시 부추긴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없던 욕구도 새로이 생겨나게 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내서 명품을 사고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멀쩡한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캠핑 용품이 차고 넘치는데도 무리하게 돈을 써가며 새로운 장비를 산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욕망을 풍요한 사회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들에게 소비하도록 가르치는 방식은 너무나 완벽하고 지적이며 고급스러운 것이어서 그에 버금가는 그 어떤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활동도 찾아보기 힘들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욕망은 너무 세련돼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원래 스스로 원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라캉은 지금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욕망하는 것인가? 라고 물은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가진 욕망의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이라기보다는 타자의 욕망에 가깝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보다는 보이는 나로 살도록 훈련되어 왔구나. 나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맞춰 살아왔던 것이다. 어릴 때는 엄마의 칭찬을 받기 위해 공부를 하고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애를 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해야 남들의 부러움과 선망을 받는다는 점이 큰 몫을 차지한다. 사실 타인의 인정만큼 행복한 것도 없다. 칭찬을 들을수록 더욱 그 일을 잘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인간의 행동을 구조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인지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부모와 사회가 원하는 모양대로 보내주는 찬사에 맞추어 내가 만들어져 왔을 경우다. 자신의 참모습은 탐구해보지 못한 채 말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 모파상이 쓴 소설 목걸이의 주인공 마틸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수려한 외모를 지닌 여성이다. 그녀는 하급 공무원과 결혼한 탓에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자신의 처지가 늘 불만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정간 부부가 주최하는 무도회 초대장을 가져왔다. 마틸드는 상류층 사람들과 화려한 연회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지만 입고 갈 옷과 액세서리가 마땅치 않아 고민했다. 결국 부자 친구인 잔느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갔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마틸드는 돌아오는 길에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고 결국은 빚을 내어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었다. 그 후 빚을 다 갚기까지는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동안 닥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은 남루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고단한 세월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또한 아사가 버렸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마틸드는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다가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옛 친구 잔느를 만나게 되었다. 마틸드는 잔느에게 목걸이에 얽힌 사연을 말하며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잔느의 말이 너무도 충격이었다. 아, 불쌍한 마틸드. 내가 너한테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어. 겨우 400프랑짜리였다고. 내가 마틸드였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이다. 누가 마틸드의 10년을 보상해줄까? 나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로 착각해 10년을 허비한 그녀를 보며 문득 자신의 참모습을 모른 채 타인의 욕망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물론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는 게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이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어서 후회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지나간 세월을 보상해 줄 수 없다. 마치 마틸드가 가짜 다이아몬드 값을 물어내려고 악착같이 보낸 10년을 아무도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것처럼. 한 번은 가수 장기하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 이런 말을 했다. 끼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의 끼를 가지고 사느냐 남의 끼를 가지고 사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장기하 씨는 서울대 출신의 뮤지션이다. 그런데 그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인디밴드 활동에 올인했다고 한다. 연봉도 높고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고작 20살에 불과한데 그가 만사 제쳐두고 음악에 모든 걸 걸었던 이유는 뭘까? 아마 자기만의 끼와 남의 끼를 구분할 줄 알았고 남의 끼로는 오래도록 잘 살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판단을 일찌감치 내렸기 때문은 아닐까. 인생의 끝에 가서 덜 후회하려면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해봐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신에게 투영하는 데 익숙하다면 왜 그런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간혹 이 이야기에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망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집요하게 파고든다고 해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할수록 삶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신념을 철저히 따랐던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갓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 것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 되었다. 자칫하면 세상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그럴수록 나에 대한 고민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따라, 너무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원망 어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이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냥 너는 너의 목소리를 따라가거라.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노트 온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니? 주디 덴치가 열연한 50대의 외로운 올드 미스 바버라 코벳이 주인공인 영화였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 바버라가 동료 교사에게 이렇게 고백했지. 어렸을 때 난 나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꿈꿨지. 하지만 언젠가는 주제를 알게 되는 법. 내 인생을 혼자서 끝내게 될까봐 두려워. 남들에게 외로움을 들키기는커녕 워낙 깐깐하고 지독하게 행동했던 주인공이 던진 대사여서 그런지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과연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아쉬워할까.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다. 지금은 내 곁에 없는 어머니가 말이다. 너의 외할머니가 나에게 알려준 한 가지. 너도 알다시피 내 어머니는 6.25 전쟁을 겪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2여 년 동안 홀로 외로이 사셨다. 젊어서는 6명의 아이를 키워내느라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들 뒤치다 거리에 한시도 쉴 틈이 없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힘든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인지 내게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질경이처럼 끈질기고 강인한 생활력,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 같은 것들이다. 나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생각했더랬다. 하지만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가 몇 해 전 병실의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난 후 남편이 내게 말했다. 당신은 장모님을 참 많이 닮았다고.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어릴 때는 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다고만 생각했던, 그래서 나는 다르게 살리라 여겼던 어머니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왔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그런 삶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과 가난 속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강인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불평이나 하소연을 하지 않으셨고 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 네가 어릴 때 너를 키워주기도 했던 내 어머니는 내가 힘들다고 투덜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인생 별거 없다. 재미있게 살아라. 어쩌면 어머니는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삶의 재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게 아닐까. 무슨 일이 있어도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라. 채 10살이 안 되었는데도 삶의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다. 그들의 부모는 말한다. 우리 애가 IQ는 125인데 공부는 40명 중에 35등 하고 있고 꿈도 없대요. 그래서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병원에 데려오는데 그 아이는 정작 시큰둥하다.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기에 학교에 가서도 시큰둥, 집에 가도 시큰둥이다.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면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날일 수밖에 없다.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움직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로봇에 지나지 않게 된다. 모든 인간은 엄청난 호기심과 삶을 향한 에너지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아이는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세상을 탐험하려 한다. 뭐든 만져보려 하고 꿰물어보려고 하고 맛보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는 무한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배워나간다. 그런데 무리한 교육과 선행학습, 지나친 경쟁의식은 아이로 하여금 삶의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지친 사람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쉬고 싶어 한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 리 만무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논어의 한 구절이 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만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그 에너지야말로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과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도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누구나 삶의 무게에 지치게 되고 새롭게 배우는 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고 만다. 그럴수록 삶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고 재미있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무엇이든 기꺼이 즐겁게 행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도 나에게 재미있게 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다. 딸아, 나는 너에게 나중에 어떤 엄마로 기억될까? 바라건대 나는 너에게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 했으며 순간순간 재미있게 생동감을 지니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불평이나 한탄으로 날려버리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 그리고 남들을 이기거나 남들에게 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내 몫만큼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러니 딸아, 할머니 말씀처럼 삶 속에서 재미를 놓치지 말아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와 너를 시험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떨칠 수 없을 때, 사는 게 죽기보다 힘이 들 때, 그 말을 떠올리면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 어설픈 이기주의자가 아닌 단단한 개인주의자로 살아갈 것. 언젠가 30대 초반의 여성이 찾아와 친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15년이 넘은 친구 사이인데 왠지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늘 자기만 손해보는 기분이 든다는 거였다. 약속을 잡을 때도 영화를 고를 때도 식당에서 메뉴를 정할 때도 왠지 모르게 친구의 의견에 따르게 되었고 가끔 자기 의견을 강하게 세울라치면 너랑 나는 취향이 다르다면서 아예 약속을 취소해버리곤 했다는구나. 둘의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딱히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던 그때 결정적 한방이 날아왔다. 결혼을 앞둔 친구가 청첩장을 돌리는데 자기를 후순위로 미룬 것은 물론 자기는 잘 모르는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에 묶어서 결혼 턱을 쐈다는 거였다. 이제 친구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명확해졌다며 화가 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개인 취향도 취향 나름이고 자기 주장도 정도 것이어야지. 이 정도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 중 하나가 뭘까? 아마 저 사람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라는 말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무리해서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간다.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참고, 이타적인 사람인 양 가진 걸 베풀고 상대부터 배려하기도 한다. 가끔 받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할 땐 왜 나만 손해보고 사나 싶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미워질 때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구나. 인간 행동의 상당 부분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므로 이타주의의 근원에는 일부 이기주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내가 좀 더 참고 베풀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 뒤에는 저 사람 참 괜찮다 라는 평가를 받아서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획득하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생존해야 하는 인간으로선 당연히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이자 촉이다. 관계를 맺는 인간의 마음에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이기성이 내재해 있다.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필연적 속성이다. 오히려 이기성을 무시한 채 친구라면, 연인이라면, 가족이라면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하게 내주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신경증적이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에서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땐 그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기대했는가를 솔직히 떠올려 볼 일이다. 이기성을 전제로 한 후에야 관계의 본질이 보이고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명확해진다. 그 다음에야 이 관계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쏟아야 후회와 원망이 없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상대와도 적절한 거리를 둘 수 있다. 그는 개인주의자인가, 이기주의자인가?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무리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도 무례하게 우리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상대가 자기 욕구를 들어줄 때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 대한 상대의 요청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묵살한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늘 존중받아야 마땅한 취향이자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상대방의 요구사항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요청에 불과하며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그 논리가 어찌나 교묘한지, 듣는 이조차 그 사람이 이기주의자인지 개인주의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들은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는 어느 날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는 사랑에 빠져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 호숫가를 배회하다 죽음에 이른 청년이다. 훗날 프로이트는 나르키소스 신화에서 착안하여 모든 리비도가 자신에만 향하는 심리적 상태를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렀고, 그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명명했다. 나르시시스트는 나르키소스처럼 오직 자기만을 바라볼 뿐 타인은 전혀 보지 못한다. 그들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할 뿐더러 타인을 기능적으로만 인식한다. 즉, 타인이란 자기의 위대함을 칭찬해주고 자기를 좋아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관중일 뿐이다. 이처럼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과 자기 이익에만 꽂혀있기에 그들은 그 누구와도 이원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한다. 인간관계는 상호 호혜적이고 상호 의존적인데 나밖에 없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같은 이유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아무리 살갑더라도 진정한 친밀함을 만들어 나가기가 힘들다. 이처럼 겉으로만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 가성 친밀감이라고 부른다.
진정한 개인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했듯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이기적이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처럼 끝까지 자기만을 생각하고 타인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이익과 욕망에만 매몰되어 행동하지는 않는다. 자기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율적 개체로서의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타인을 존중한다. 스스로를 개인주의자라고 칭하는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 도입부에는 다음의 구절이 실려있다. 나는 그저 이런 생각으로 산다. 가능한 한 남에게 폐나 끼치지 말자. 그런 한도 내에서 한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것 하며 최대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자. 인생을 즐기되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도 잘해주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다양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가고 싶은 것이 최대의 야심이다. 어쩌면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양보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자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연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에서 내 자유를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단단한 개인주의란 세상에는 나도 있고 타인도 있음을 존중하면서 나 개인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게 아닐까 싶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이지만 절대 타인의 삶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나의 소중함을 지키는 삶이다. 그것은 나의 욕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타인의 욕망을 악용하거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만일 우리가 단단한 개인주의의 삶을 살게 된다면 타인과 나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책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누군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려 안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나친 의무감에 끌려다니기보다 나를 보살피는 일에 더 마음을 쓸 수 있게 된다. 타인에 대한 존중의 바탕에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다.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남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다. 누구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가 그의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에서 나를 먼저 사랑한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등을 주문한 이유도 마찬가지일 테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건강한 개인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에만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구나.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고 나를 희생하는 이타주의와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고 살지 않겠다는 날선 이기주의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나 둘 사이에 단단한 개인주의의 길이 있다.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하게 거절하되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양보와 배려를 기꺼이 베푸는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기만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 이기주의자들과 만나면 지금까지 굳게 지켜온 삶의 태도도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그들만큼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옳은가 하는 질문이 자연히 고개를 들게 되지.
그럴 때면 이 사실을 깊이 새겨두렴. 나밖에 모르는 어설픈 이기주의자들은 겉보기엔 영리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은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진실한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걸. 그럴 때면 이 사실을 깊이 새겨두렴. 나밖에 모르는 어설픈 이기주의자들은 겉보기엔 영리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은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진실한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걸.